이거 못 알아들으면 다 꼰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실컷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성공 경험을 우리 사하에, 우리 부산의 성공 신화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1호 정강정책 누가 발표했습니까? 민주당 1호 정강정책 이재성이 했습니다. 이재성이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크게 기사 씁니다. 부산 공약 대거 담았다고. 여러분,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장 하는 것처럼 법이 만들어서 경제가 살면 경제 누가 못 살리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성장동력을 가져올 때 부산이 갑니다. 여러분, e스포츠 네 글자는 시간이 지나면 부산을 완전히 뒤빌 겁니다. 이재성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중국 인구에 맞먹는 스포츠 팬들이 부산을 주목할 겁니다. 다대를 주목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득 신공항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도 아니고 디지털 치매 예방 관리 지역 거점 센터 만듭니다. 사하의 감천동은 확 디비집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인지기능 향상 거점 센터 만듭니다. 사하 국평동도 완전히 디비집니다. 이제 부산은 e스포츠, e스포츠는 부산인데 세계 최초로 e스포츠 레전드 기념관, 그리고 세계 최초로 e스포츠 박물관, 그리고 윔블던의 복음가는 다대 e스포츠 대회가 이제 서부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서부산에서 뭔가 큰 바람이 서서히 올라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성이 확실하게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멋진 배우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아, 네.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아, 네. 두 분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 나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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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이 김학윤 배우님이 저의 후원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이 콘서트 끝나면 저희는 오늘 이재성 후원의 총회 여기서 엽니다. 보고 있나, 조경태? 네. 우리 김학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성 후보님 후원회장 김학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에서 하는 민주당 1호 정강 정책 발표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영입 인재하는 분이 정강 정책 발표를 해? 오, 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멋지신 거예요. 능력도 있고 참 좋은 분. 야, 그래서 이후로 우리 인재 영입 하신 분들 1호부터 쭉 면면이 제가 한 분 한 분 다 공부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실 분들이구나. 어떻게 민주당은 이렇게 멋진 분들만 영입했어? 아, 민주당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저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이재성입니다. 예? 이 그 내가 그 영상 본 바로 그분?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셔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선배님, 저 부산 중앙고등학교 제 14회입니다. 어? 고등학교 후회였어? 오, 아, 예, 예, 예. 아, 근데 어쩐 일로? 선배님, 저 후원회장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초 딱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1도 고민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래 전에 KBS에서 그 KBS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태평 군사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이라 그 드라마에서 그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남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적군을 물리치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이재성 후보와 함께 부산 지역에서 남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이 부산을 뒤집어 놓고 전국적으로 그 바람을 몰고 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쓰러뜨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이재성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성 후보님 뭐 구한 분 외쳐주시죠, 같이. 네.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부산 승리에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한 번 외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나 하면 조경태 해주시고 내가 왔다 하면 이재성 한번 해주십시오. 보고 있나? 조경태! 내가 왔다? 이재성! 보고 있나? 조경태! 내가 왔다? 이재성! 고맙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이분은 우리 인재 분들과 함께 토크콘서트